대방어습기로를 먹어볼까 합니다. 와, 나도 무서워.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주문을 했었던 대방어습기로를 먹어볼까 합니다. 10kg 이상도 돼요? 대방어는 10kg 이상 주문 한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주문진 풍물시장 옆에 이제 가판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식당 라인이고요. 오늘 제가 요다시마한 도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방어를 쫙 깔아달라고 할 건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나다니고 계셔가지고 아, 약간 실패하면 조금 창피하긴 할 것 같지만은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딱 대방어철인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갈까? 너무 추워요. 아, 여러분 여기는 이제 등대수산이라는 곳이고요. 와, 물고기 많다. 또 광어. 광어. 조심하세요. 아니, 내가 약간 치느라 무서웠어. 혹시 이 친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던 대방어? 무서운데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그때 이제 토요일에 대방어 예약해놓고 갔었는데 혹시 어떤 친구예요? 와, 얘 맞나봐. 와, 진짜 크다. 얘가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예요? 70에서 80이요? 아, 그럼 얘 혹시 지금 떠드실 수 있으신가요? 와, 나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와, 와. 와, 저 다리 길이보다 긴 것 같아요. 똑같다. 어머, 약간 다른데 당했어요 방금. 여러분 지금 이제 대방어는 회를 뜨고 있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맛있는 생선구이와 모든 해산물 새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큰데? 이거는 임연수구이예요. 이거래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 너무 추웠는데 그냥 따뜻한 거 들어가니까 조금 괜찮은 느낌? 전복 진짜 엄청 꿀하다. 이거는 기름장에도 기름장 최고예요. 치핑이 식감을 너무 좋아요. 자르르르르르 한 번에 살짝 찍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확실히 바닷가다 보니까 너무 신선해. 해산물도 그렇고. 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원래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운탕 끓이는 곳 아니에요? 와, 속 풀릴 것 같아. 와, 콩나물국에 마늘이 듬뿍 들어간 것 같아요. 맛있어. 약간 방어 나오기 전에 배부를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알바! 달다. 요 새우를 쫙 두개. 와, 진짜 달다.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오늘. 아 옆에 같이 주세요. 대박 50kg 깔아놓으니까 너무 커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테이블에 거의 꽉 차는데 지금 부위가 어떻게 돼요? 배꼽살. 배꼽살이요. 네. 배꼽살 부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위별로 처음 먹어가지고 일단 요건 알아요. 대방어에서 배꼽살 부위가 제일 귀하다라고 알고 있고 보통 이제 8kg 이상을 대방어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kg 이상급. 요게 제일 큰 놈으로다가 하자님께서 진짜 애써가지고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딩대수상 하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쌈장 이렇게 얘를 여기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배꼽 이거 안 찍고 먹어야 돼요. 와, 기름진데 진짜 꼬들꼬들하고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와, 기름기 장난 아니다. 미쳤다. 쌈장 올리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드셔도 되고요. 김에다가 백김치. 진짜 맛있다. 와. 기름이랑도 완전 잘 어울려. 한입 하시겠어요? 뭐 드시러 오셨어요? 뭐 드시러 오셨어요? 비즈니스 할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김치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쌈장 찍어서 간장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세 개 올려가지고 쌈장을 듬뿍 올려요. 이렇게 와 고구마 기름이다. 백김치 최고. 요렇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김에다가 다시 얹어가지고 김에다가 얹어서 먹기에는 요거 참기름이 진짜 최고예요. 따봉. 넣고 무순 조금 김치! 와.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고, 이렇게. 요기치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김치랑 같이 싸먹으니까는 그 느끼함을 김치가 확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와 매운맛 미쳤다 진짜. 빨리 먹고 매운탕 먹어요. 미쳤 장난이야 저거. 이거 안에 3개 배꼽 싹 빼놨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진짜 기름지다. 마지막 상추. 이렇게 해서 된장, 김치. 와, 매운 땅 한 다락인데. 와, 진짜 푸짐하게 넣어주셨다. 와, 콩나물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생선바. 지금 우리 떼주가 분들 진짜 미치실 것 같은데요? 여기다 소주 한 잔 촤악. 어, 잠깐만! 이거 설마 내 방어야? 정말? 와, 밥. 매운탕에 말아가지고. 속 풀리게 한 그릇씩 괜하게 먹어야죠. 여기 생선. 와. 와, 여기는 진짜 매운탕 맛집이다. 콜라. 그대들을 위하여. 짠,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강릉에 와서 대방어 10kg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마지막에 매운탕까지 너무 완벽하게 먹어가지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대방어가 12월에서 1월이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월이 넘어가기 전에 꼭꼭 드셔보세요. 이 매운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옆에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같이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의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